내려놓은 부분도 있고, 이젠 죽어도 솔직히 여한은 없는데, 좀더 오래 살면서, 저도 시집도 가고 싶고. 악플을 거의 다 봐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왜 이제서야, 왜 하느냐, 무언가를, 이익을 추구하려고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저는 세상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튜브라고 나오기 전에 13번의 증언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제 16번 됐고, 사실은 유일한 목격자가 아니라 유일한 증언자고요. 내내 도망을 다닌 건 아니에요. 물론 6~7번 원래 이사를 하고 결국엔 뭐 단역이나 그런 작은 일밖에 할수 없었고, 평생을 10년 넘게 연기만 하고 싶었던 애인데 그게 좌절되면서 좀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제안을 언니 나이 때가 되면서 처음 듣게 된 거죠. 저는 성장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그런 제안 자체를 들었다는 게 살면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기억이고, 제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책임을, 화살을 저에게 돌렸었어요. 내가 뭔가 행실을 좀 똑바로 하지 않았다거나 언변을 내가 조금은 부주의해서 쉽게 보였다라고 제 자신을 비난해서, 밖에도 그때는 이제 못 나가고 왜 하냐는 질문 진짜 많이 듣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위적이게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물론 언니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30대, 40대, 50대, 추후에 계속 나이가 들어갈 텐데, 과거의 제 모습을 돌아봤을 때 창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후회하고 싶지 않았고, 내가 자녀를 양육했을 때 딸에게 혹은 아들에게 엄마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까지 했어라고 좀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저를 질타하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진짜 그분들에게도 참 감사해요.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 덕분에 계속 올곧게 더 나아가서 언젠가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계속 저는 제갈 길을 갈 거고, 기록은 꾸준히 했는데 이 책을 언제 출판할지, 어떻게 출판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비공개로 쓰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지금도 공개적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뭐 소설이다, 허구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얼굴도 공개하고 이름도 공개하고, 언니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가 됐어요, 제 나이가. 그래서 언니에게 언니 역할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동안은 언니 뒤에서 숨어서 울며 했었는데, 이젠 언니에게 너무 솔직히 고마워요. 언니가 내 곁에 있어줬던 게 너무 감사하다.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체력적으로도 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강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게 아니라 윤주라는 사람에게 와서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외신 인터뷰를 시작할 겁니다. 그 이유는 국내 언론도 물론 신뢰를 하지만 외신을 신뢰하는 국내인들이 더 많다는 점. 사실 한국인으로 살면서 너무나 수치스러웠어요. 외신에서 보도를 해야 국내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할수 있는 것은 개인의 영향이었고, 외신에서 보도가 된다면 보다 세분화, 그리고 외국에서 보실 때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는 정황이 과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뤄지는 일인지, 그것도 저는 궁금하기도 했고요. 왜 그런 사례 같냐, 안 갔으면 됐지 않냐, 이런 질문 저도 댓글에서 많이 보는데,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표의 폭력적인 성향을 제 눈앞에서 제 친구가 맞는 걸 봤고, 와인잔이 깨지면서 손에서 피가 흐른다든지, 대표가 어떤 드라마 PD분을 핸드폰으로 머리를 가해서 피가 흐르고 찢겨지고 뭐 그랬던 분이에요. 그 정도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었고, 자연 언니와 저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계약서가 동일합니다. 계약금은 300만 원, 위약금은 1억 원이에요. 지금도 저에게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각각 을로서의 관계가
이행을 하지 않을 시에 1억 원이라는 금액을 저희는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약금을 지불을 하고 나오기까지의 과정 또한 혼란했습니다. 항상 매일매일 한 달 넘게 회사에 가서 앞으로 연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설득을 했어야 했고 반성문까지 썼었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저는 언니나 했었어요. 그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